생각해 주시고요. 자, 오늘의 좋은 선수 우리 삼성라이온즈의 이학주 선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랜선 응원을 통해서 또 함께 응원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,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경기 이기니까 좋네요. 네, 앞으로 쭉 이기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오시기 전에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이학주 선수를 좀 걱정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. 어제 손등에 데드볼을 놨지 않습니까? 손등이 좀 괜찮은지, 그리고 지금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다고 하시던데, 예, 그 네, 아, 네, 어떻습니까? 괜찮은가요? 아, 아프죠. 죽겠습니다. 네. 참고 해야죠. 아, 네. 아, 역시, 네. 정말, 인터뷰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자, 우리 이학주 선수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오늘 또 이제 질문, 네, 바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마지막에 오늘 이제 끝내기 치고, 세레모니를 제가 봐도 오늘 처음 보는 걸 하셨어요. 어떤 의미가 있나요? 점프해서, 와, 이거, 네. 그냥, 이번에 호날두 한번 따라해봤습니다. 최고의 스포츠 스타, 네. 호날두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또 굉장히 또 메인 눈으로 우리 이학주 선수가 조금 변화한 점을 찾아주신 팬분들이 계시는데 타격폼이 조금 바뀐 것 같다라고 네, 몇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어떻게 된 건가요? 타격폼이 많이 바뀌었죠. 많이 네. 바뀌었고 그냥 헛스윙하는 그 이제 확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대한 헛스윙을 줄이고 그리고 좀 이제 컨택트 정확도가 그래도 있어야지 좀 그럴 것 같아서 중심을 좀 뒤에 두고 간결한 스윙을 가져가자는 게 좀 좋은 그나마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항상 네, 변화를 주면서 네,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는 우리 이학주 선수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우리 이학주 선수가 하나만 딱 집어서 네,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굉장히 많아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 포기하고 야구 보길 잘했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계시고 시험 공부 포기하면 안 돼요. 공부하세요. 아, 그리고 마지막 요거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나가가지고, 네. 아까 전에 그 마지막에 끝내기 쳤을 때 어떤 한 선수가 로진을 굉장히 세게 던졌다고 합니다. 네.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? 원태인 아니에요? 페인을 뭐 항상 집어 던지더라고. 마운드에서 던져야지. 로진까지 던지겠어. 자, 일단 뭐 두 분의 그 뒷 이야기는 네,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. 네. 자, 마지막으로 저희 늘 하는 거 있죠? 제가 내일도 하면 우리 이학주 선수가 네.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오늘 네. 손 선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습니까? 네. 네, 가겠습니다.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. 아, 오늘 손 선수 우리 이학주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이학주 화이팅!